아, 이거는 좀 심하다. 여자한테 진짜 좋은 거잖아. 그래. 와, 귤이다, 귤. 오, 이건 귤이고. 아니, 귤이 어떻게 서울에서 서울 열리지? 달려요. 귤이 사과인가요? 네, 사과입니다. 와, 저도 조금매 원래요? 조그만 사과입니다. 아, 조그만 사과가 있어? 네. 아기들 가서. 아, 그 사과하고. 대추 같아, 대추. 신세는 왕대추 같아. 얼마? 치어? 얼마?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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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개 가죠. 딱 씹는 식감 뭐 큰 대추인데 내가 사과다는 보입니다. 내가 사과다. 야, 대추 아니야. 대추 아니야? 나 사과다. 이거 딱 보이죠? 그냥 이래가지고. 어우, 귤 냄새 너무 맛있겠다. 그지? 아니, 이거는 그러면 집 베란다에서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와, 말도 안 돼. 어때요? 달다. 이게 어떻게? 나도 좀 하나 먹어보자. 귤이 딸지. 달다. 나 이렇게 커플에서 아주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 금방 딴 거 먹어봤어? 아, 너무 재밌다. 딱 따가지고 먹는다는 게. 아, 참.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그래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자, 안에 일단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와, 지중해 디자인 같지. 그래도 이제 부엌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요리를 오늘 해줄. 와. 예. 밥을 짓기, 일부 짓기는 재료들이 지금. 예. 가지런히 있습니다. 네. 오늘 내가 저기 청춘들한테 네. 드려야 할 밥상은 정말 내식으로 꿀꺽꿀꺽 입맛 없는 맛을 꿀꺽 돌아가서 꿀꺽 먹는 꿀떡밥상이야. 꿀떡밥상. 일단. 멸치가 있네요? 이, 내가 멸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멸치를 가지고 밥에 비벼가지고 묵은지를 싸서 네, 줄거리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싸야 돼. 그래야지 맛있어. 아, 먹는 건데. 또. 그리고 선생님. 저 지금 이거 떡갈비라고 그랬는데 떡갈비면 떡갈비이지 뭐 LA 떡갈비 LA 갈비를 갖다 가져가 양념에 꼬들꼬들하겠네 그 그럼 더 맛있지 갈비. LA 갈비 얘가 붙어 있다 LA 갈비예요 아니 근데 그리고 요, 요 사실 이 게는 살아있는 건데 이걸 게장은 무침 게장을 할 건데 급냉을 시켜야 돼 양념 게장? 양념 게장 아 양념 게장 얼어갖고 사작사작 이 살얼음이 잡히니까 아, 그 네. 맛이 또 기가 막히죠. 예. 그럼 이 보리새우는? 네. 이제 된장찌개. 된장찌개에다 보리새우를 넣으면 이게 푸석해요. 거기다 이제 총각한테 잘못 탁 얹어가지고. 아. 그러고 이제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국수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 김치찌개 하면 그 어머니 김치와 코스. 만나서 먹어 꿀꺽꿀꺽꿀떡국수 꿀떡국장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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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해. 아니, 말씀을 너무 맛깔나게 하셔. 말이 맛있다. 말이 아. 맛있어. 형, 선생님도 술을 좋아하시네. 아. 담근술이 있네, 담근술이. 여러 가지 재료에. 이걸 오늘 오픈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오픈하시는 거예요? 드시기식 다면은 먹게 해주죠. 먹게 해주죠. 이게 언제 거더라? 이게 이거 언제 거지? 아 이게 되게 언제 거지? 이게 뭐지? 저 옆에는 뭐 벌레가 있는 건데 벌레 아니야? 이건 담 자체도 되게 오래. 삼삼 아니에요? 이건 내가 담근 거야. 뚜껑 자체도 되게. 이게 우리가 맞춰볼게요. 뭔지. 어, 어. 맞춰봐. 이게 뭐지? 쓴박이인가? 벌레잖아. 아니야, 벌레는 무슨 벌레니? 아, 이게 술 냄새가 아니고 그리고 약 냄새가 약이 된다. 뭐지? 궁금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그거 무슨... 김치도 있는데 이거? 아, 꼬들배기! 어, 꼬들배기 아니에요? 아, 여, 그 흉한 걸 여기다 어떻게 담궈? 이거 넣어놓으면 평생에 한 뭐 100년에 한번 필까 말까 하는 요만한 동충하처라고 꽃이야. 동충하처라고 꽃이야. 벌레만 벌레네요 그, 그러니까 벌레 이제 고목나무에 그 벌레 있는 데서 이렇게 꽃이 나는 거야 꽃 근데 그게 100년에 한 번씩 난다고요? 필까 말까 필까 말까 그 핑크를 바로 이걸 집수로 담그신 거예요? 100년 만에 딱 핑크 맞춤 봤으면 좋겠다 이 100년 만에 피는 걸 먹는 거예요? 선생님도 안 되지 나도 한번 먹어봤어 100년 만에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 벌레잖아요 그냥. 벌레네요 이 벌레인 거예요? 벌레가 벌레 아 벌레의 꽃이 난 거죠? 벌레 우유에 꽃이 났나 봐. 이쪽 보지 이 벌레 보세요 이쪽에 이 벌레잖아 지금. 벌레 위에 꽃이 나서 꽃 줄기들이 이렇게 다 지금. 아니 벌레 거야. 어떻게 꽃이 나지 나 그게 딱 이 벌레 등 같은데 꽃이 생기는 거지. 아 그럼 이 벌레 이름이 동충하초예요? 아니 동충하요? 동충 나면 아 동충. 벌레 충. 동충.
야, 이 맛을 보려면은 아니 기다려야지 2100년 지나야 되나?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맛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도수가 잘 떨어져가지고. 어, 먹고 나니까 독한.